운동장 잡초 제거 작업과 운동장 소금 살포 작업, 용인 동막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스마치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동막 초등학교에 운동장 잡초 제거 및 소금 살포 작업 다녀왔습니다. 동막 초등학교는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잡초 제거 작업을 문의 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잦은 비 소식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들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잡초를 뽑아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많을 뿐더러 계절의 영향으로 잡초가 다시금 올라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상황상 이런 관리가 어려운 학교들은 저희에게 직접 작업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용인 동막초등학교 작업에서도 주식회사 스마츠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그라운드 마스터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실사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금 방문하였는데요. 잡초들이 운동장에 빼곡히 자리 잡아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길이가 적어도 20cm 이상 되는 잡초들이 운동장 전체에 자라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근처에는 잡초 및 이끼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죽은 잡초가 그대로 표면에 남으면서 이끼층이 형성되어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이 많이 고인 곳은 풀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동 가능한 축구 골대등은 운동장 밖으로 옮긴 후 대형 평탄부를 이용해 운동장 표면을 충분히 긁어줍니다. 운동장 전체에 자리 잡았던 잡초와 잔돌을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잡초와 잔돌의 양이 많아서 잡초 제거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되었지만 깔끔하게 제거되었네요. 운동장 본연의 색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운동장 표면에 준비한 소금을 살포합니다. 운동장의 면적, 컨디션, 상황에 따라 소금의 양은 조절하여 작업하며 이에 따른 소금 살포 효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곳곳에 소금을 살포한 후 그라운드 클리어 본품을 이용하여 소금 믹싱과 동시에 운동장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추가 제거합니다. 소형 평탄부가 표면을 긁어주면 일반 필터가 걸러주고 롤러가 마무리하는 원스톱 작업입니다. 하얗게 살포했던 소금과 기존의 마사토가 잘 섞이고 있습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며 운동장 구석구석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오토바이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연결하여 표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메쉬 필터는 운동장 작업 마무리 시 사용되며 모든 부속품은 운동장 컨디션에 따라 고리로 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표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시에 운동장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전 이동해뒀던 축구 골대를 원위치에 재설치합니다. 학교 운동장 표면 전체를 뒤엎었던 잡초가 깔끔하게 제거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스마츠의 노하우와 기술력입니다. 체육시설 및 놀이터 근방은 장비 투입이 어려워 인력이 잡초 제거 및 소금 살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푸른빛에서 운동장 본연의 색감으로 쾌적하게 변했네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저희 스마츠를 믿고 선택해주신 용인 동막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마츠는 마사토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을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그라운드 마스터 공법으로 작업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학교 작업을 통해 얻은 작업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확실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본연의 색감과 탄성을 복원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스마츠에게 문의주세요. 현재 운동장 상태에 알맞는 작업과 적절한 예산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666-638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